자동차 배기통에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문이 파손이 됐고요. 저희 고무 패킹 거는 부분이 두 개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있고, 이쪽 부분입니다. 부품 가게에서 사가지 온 거, 조인트 부품, 그다음에 소음기. 가스켓, 그리고
빼내야 돼. 얘를 먼저 빼내고. 이마 조금 해 먹었네. 자, 그 다음에 땡긴다고. 어차피 몸빵키 이거 쓰면 되니까 잘라버려. 손으로 자르든지 가위로. 잘라버리면 되겠네. 잘라버리면은 힘들게 안 빠지는 거 억지로 빼지 말고 잘라버립시다. 가위로 잘라버리니까 그냥 금방 자르네.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괜히 빼려고. 자, 그리고 이거 여기서 넣어서 조여놔야죠. 이렇게 들어가서 딱 잡아주게 되네. 잡아주고 여기서는 이제 쭉쭉 여기 놓고 이렇게 조이겠다. 이렇게 되네. 그리고 40을 한번 살짝 하면 조금 낫겠죠? 자, 이제 얘를 열어봅시다. 이 안에가 이제 이 아까 고무가 되는 거 가위로 잘라가 버렸고, 이쪽에도 가위로 잘랐고, 두 개로 걸리게 돼 있네요. 두 개로 돼 있는데, 이쪽은 쉽게 잘 빠지겠어요. 근데 이쪽은 끝머리가 조금 잘 안 빠지게끔 그렇게 일부러 해놨네요. 이쪽은 좀 힘을 들여서 빼야 될 것 같고, 이쪽은 그냥 금방 빠질 것 같아요. 이거 땡기면 그냥 빠지죠? 네, 빠지고. 이쪽은
조금 세게. 빠지네요. 예. 이제 키우는 건 이제 역순으로 키우면 들어가겠죠, 밀면은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두 개 중에 하나를 일단 밀어서 끼워 넣습니다. 끼워 넣고요.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구멍을 맞춰서 당겨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. 이제 그 작업을 할 거예요. 임실은 지금 하나만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. 머리 같은 거 막 부딪히니까 모자는 반드시 써야 돼요. 자, 바나나를 이렇게 당겨서 자, 얘를 상태를 맞춰줘야 되나? 맞춰볼까? 맞추고. 땡겨서 네, 집어넣었어요. 네, 집어넣고 망치로 써요. 잘 안 들어갈 때는 망치로 한번 톡톡 쳐봅시다.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고 10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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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mm
Thank you.
보는데 요거를 왼쪽으로 제끼면 차가 내려오니까 자세를 최대한 걸 맞춰서 제끼를 맞춰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고 해주고